안녕하세요. 주식아찌입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에 계속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요. 글을 하루에 하나씩 쓰다 보면은 해피빈콩이라는 게 하나씩 생깁니다. 한 개에 100원이고요. 저는 이걸 열심히 써서 기부를 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50개가 차면 기부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 왜 50개냐면요. 룰렛을 돌릴 수 있는데, 한 다음 달 정도에 룰렛을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에 5번까지가 맥스라서 5,000원씩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룰렛 돌려서 좀더잘 나오면 뭐 그걸 또 기부할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교육에 좀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 교육이나 학교, 이런 쪽에 좀 기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뭐, 이렇게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걱정 없이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도 교육 관련된 것 같고요. 해외 쪽에도, 학교를 짓는다든지, 뭐,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이제, 기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인데, 뭐, 이렇게, 기부, 요즘 코로나로 다 어려운데, 기부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를 열심히 써서도 기부를 할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좀 적게 기부받는 이제 그런 단체들이 있으면 그런 곳에 기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아이들 교육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이유는 아이들이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이외에 교육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이제 국가,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이 꼽힐 수 있는 거는 교육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교육에 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있다는 거를 가끔씩 이제 50개가 찰 때마다 제 방송을 구독해주시는 분이나 한 번씩 들려주시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구 초원으로도 한번 봐보면은 HIV로 낙인 찍혀 고립된 필리핀 코피노지. 코피노는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한국으로 이제 필리핀에 일 나갔다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 그냥 좀 무책임하게 와버리고 해서 되게 좀 불쌍한 아이들이죠. 파키스탄 SO 청년 내가 이룬 꿈을 나누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통 비어가는 학교 식량 창고를 채워주세요. 예, 저는 오늘은 여기에 한번 기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요. 너무나도 소중한 하루 한끼 식사.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루샤 지역에서 차량으로 2시간 정도 이동하며. 전 탄자니아가 솔직히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마사이족 아이들이 다니는 엔킷카렛 학교가 있습니다. 엔킷카렛 학교에는 유치원에서 초등학생 아이들 200여 명이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의사, 간호사 선생님, 경찰, 음악가 등 다양한 꿈을 꾸며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이런 예리들이고요. 그래서 지켜주고 싶은 행복한 하루 식사. 밥을 먹어야 공부를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이덴티티하고 좀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최근 탄자니아는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급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식량으로는 학교 급식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시 학교에 가는 것이 행복한 아이들의 하루 한 끼 식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최소화된 식사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모금 총 집행 금액이 475만 원이고 이제 이게 목표 금액인 것 같네요. 그래서 대상은 아이들 200여 명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 저는 제 콩을 50개를 입력을 하면 이제 5,000원이 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부가 되었고요. 다른 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은 한번 해피빈콩 자기가 블로그에 뭐 글을 이렇게 열심히 써서 하는 거니까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